이제 고생을 하고 뭐 해서 지금 그나마 조금 이제 뭐 사람 부실하면서 사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 그러니까 뭐 행사 처음 나가는 거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해주죠. 많은 용기를 주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 욕설도 막 날려가는 사람은 애들이 나중에 막 진짜로. 욕을 해야 김구라다.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강연 중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돈 얘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저희가 학교라서 돈이 없고, 그래서 뭐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햄 세트를 강연을 대신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강남 백화점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바로 결정적인 멘트로 지난주에 저기 명계남 씨가 햄 받고 강연하셨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제가 햄을 받고 제가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세력을 올린 유! 사역이 신성 거침없는 숙담고 김현종 대간 그리고 네 명의 MC들이 펼치는 우리말 대결 지금 시작됩니다. 세대공감 올드앤뉴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른들의 말입니다. 10대 청소년 15,000명 중 13,212명 즉 88%가 모르는 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그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 평소에 뭐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맞춘 거 있습니까? 뭐 한 반 타작은 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예. 우와, 대단한 실력인데요. 그런가요? 대단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눈썹을.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바람 부는 거 봐. 깜빡 흡입되지 마십시오. 뭐 이상한 말만 나오면은 진행. 우리 PD는 끊습니다. 잠시 가시니까 저희 담당 PD가 인디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추장. 네,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까 등기실에서 뭘 먹는데 자서 인디불. 나중에 한번 공개해야죠 저희가. 공개해야죠. 네, 오늘은 추억의 주전부리인. 뭐지? 설탕과자 뽑기를 준비했습니다. 뽑기에 대한 혹시 뭐 추억이 있습니까? 뽑기요. 유일한 먹거리였죠, 저희. 그렇죠. 저거하고 저기 그 설탕으로 된 잉어 이런 거 있어요. 맞아. 2000원씩 그거랑 잉어 이거. 그거, 기억이 납니다. 뽑기. 네, 세대 공감 올드 앤 뉴. 첫 번째 힌트는 이 말을 모르는 10대들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10대들의 답안지 보여주세요. 오래된 유산이에 나타난 증상? 오호. 권태기! 밥 먹을 때마다 수다스러운 사람한테 하는 말. 그 가정이. 왔어. 가라 그래. 어? 가라 그래. 아니, 이거 두 개 듣고 가는 거예요? 네? 이거 두 개 듣고. 오케이. 느낌이 좀 왔다고. 나도 왔어. 왔어. 아, 설명하지 마십시오. 다 다음 거 보면 딱 한 방에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래된 부부세요? 건방진 그렇지, 사람이라던가? 그렇지. 18세. 그렇지. 그렇지. 18세 소주분이. 월커니? 이슬량. 이슬량. 자, 건방진 사람에게 하는 말 뭐가 있습니까? 건방지네. 시건방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딱 뭐라고 얘기해? 그런 거 아니에요. 건방진 사람이요? 자, 네. 제가 정확히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마지막 거 보고 힌트를 드릴게요.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명언? 저기요. 왜 당황해요?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오늘 문제가 두 개인가? 이거 내 식대로 안 가는데? 아니, 아까 왔다는 건 뭐예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네. 오래된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 네.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권태기? 권태기. 네. 이 중에서 세 글자의 단어 중에서 한 글자의 단어 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정답과 같진 않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권, 태, 기. 뭔 소리예요, 도대체? 권, 태, 기 중에서.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지금 알아듣는 분이 지금 계세요. 정말. 정말.
센스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권태기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보세요. 기. 틀렸습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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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귿이 들어가. 티귿. 자, 태. 생각해놓고 시켜줘. 태. 밥 먹을 때 사람마다 수다스러운 사람한테 하는 말. 야, 너. 그만 말해. 밥을 틸라. 그래. 밥을 틸라에 티귿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확히 기대하고 있어요. 자, 건방진 사람에게 하는 말. 너 지금 어렵지. 내 앞에서 어렵지. 튕기는 거야? 아, 잠깐만. 튕기는 거야? 아니. 티귿 하나 발견해놓고 지금 난리친 거예요? 티귿 하나?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에 살이 되는 아 뭐?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명언. 그거 내가 지금 생각 안 나서 그러는데. 그 명언 집에 보면 항상 나온 사람 있죠? 아니요, 나온 사람. 티귿으로 시작되는 사람. 탱자? 탁으로? 어? 탁으로. 탱자? 탁으로 말고 또? 잠깐만, 저 어디 리서치에서 설문조사 나오신 거야? 아, 진짜 답답하다. 예? 네? 아, 네. 어디 리서치에서 나오셨어? 볼테르? 진짜 무식해, 무식해. 티카체스. 아, 그거 말고. 탁으로. 탈모도! 탈모도! 책이잖아, 책이잖아요, 책! 아, 탈모도, 탈모도! 탈모도 책이에요! 어? 책이잖아요, 책이. 책이에요, 아, 책이고 누구고요, 그래. 내가 지금 급해서 지금 네. 생각이 안 나잖아. 야, 아유, 진짜 무식하다. 탈모도 생각이 안 나서. 너는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줘. 그런 사람이네? 왜? 책 이름, 유명한 책 이름이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니까. 나 아니. 나 아니. 너 그 책 너무 잘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주신대로 힌트가 뭐야? 자. 칭, 티, 태, 티, 타. 단 글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타. 요거 정확합니다. 요거 만약에 아니면 맞죠? 정확하죠? 잠깐만, 그러면 그거 해보... 인디언이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티귿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볼게요. 자, 네. 티귿이 과연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맨날 저런 식이라니까. 야, 이렇게 했다 할 수가. 야, 아니, 뭐야. 잘 생각해봐요. 쌓였는데. 티귿이 왜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맞다니까. 들어간다니까. 아, 괜히 지금 사람들 지금 다 헷갈리게 해놓고. 건방진 사람한테 하는 말? 갑자기 바꾼 거죠, 답을. 내가 지금 힌트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 걸로. 그죠? 자, 여러분께서 정답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품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품사요? 네. 오늘의 품사는 이름씨 명사입니다. 명사? 아, 여기다! 자, 한 글자 나왔어요. 이건 100%예요. 밥 먹을 때마다 수다스러운 사람한테 하는 말. 말. 건방진 사람에게 하는 말. 명언. 말이 들어가네. 말. 대가면 그럴 듯했던 추론. 하지만 전혀 몸이 되지 못했던 초대 손님들의 열심 보기도 실패. 오늘따라 대가들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나운서가 뽑은 정답에 가장 근접한 10대들의 추측 댓글은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명언. 상상 플러스 세대 공감 올드 앤 뉴. 두 번째 힌트는 이 말을 직접 사용하는 어른들이 내준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른들은 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